현재 영국, 미국 등 서구권 밀리터리 오타쿠들이 완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날아오를 뿐 아니라 폴란드에서 수십 조 원어치의 한국산 탱크 수출 성과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막이 되고 있다는 칭송이 나와 대한민국의 국격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는 애국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심지어 핵무기 사용 카드까지 만지작대면서 인접국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 나라들은 러시아를 이길 만한 첨단 무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영국 같은 부자 나라도 브렉시트와 러시아서 규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면서 무기 수입 여력이 완전 말라버린 상황이었는데 값이 저렴하고 유시보수와 실전 성능이 우수한 한국산 무기가 전유럽을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도 최근 폴란드, 핀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 엄청난 수출 성과를 보이면서 삼성, 현대차, LG에 이은 초거대 방산재벌 글로벌 기업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가지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영국에서 난리난 KF-21 전투기. 현재 영국 밀리터리 오타쿠들은 단기간에 최신형 전투기를 만들어낸 한국의 놀라는 눈치입니다. 터키나 인도와 같은 영국에서 인식하는 강대국도 못한 사업을 스케치 하나로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완성한 것에 매우 충격을 받은 눈치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방위산업박람회 에어쇼에서 한국 골든이글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영국 공군과 우정비행을 하는 등 영국 하늘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영국 판버러 방위산업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KF-21이 비행에 성공하면서 영국 현지에서 한국 KF-21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영국 국방부 측에서도 한국 측과 KF-21과 관련해서 함께 협력하자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영국 공군에서 FA-50 훈련기나 KF-21 도입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갈수록 러시아의 위협이 비대해질 뿐 아니라 심지어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런던에 핵공격을 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면서 그야말로 영국 측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런던 상공에서 독일 전투기들과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을 정도로 공군 전투기의 대량 확보는 매우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면서 값이 비싼 미국산 전투기 수입은 꿈도 못 꾸는 경제 상황이어서 그 대신 한국산 전투기와 무기들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영국 해군에서는 한국의 자국 해군 선박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의 영국 해군 수백 년 역사상 최초로 외국에서 배를 만든 것으로 한국조선소의 영국 해군 군수 지원함을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조를 하고 있고 해군뿐 아니라 공군 분야에서도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영국 공군이 KF-21을 도입하면 영연방의 회원국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들에게도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 이번 영국 에어쇼에서 보여준 성과는 엄청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번째, 폴란드와 충격적 규모의 무기 계약.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가 아주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댈 뿐 아니라 핵무기가 배치된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 영토와 맞닿고 있고 러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한 벨라루스와 국경을 넓게 맞닿고 있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미군 부대를 유치한 이후로 높은 경제 성장 가도를 달리며 폴란드는 역사상 최대 호황기,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폴란드에 있던 전쟁 용무기가 모조리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가면서 폴란드의 전력 공백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나 경제력이 세계 22위로 대만이나 태국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에 제발 폴란드를 도와달라는 식의 부탁을 한국이 받은 이후로 FA-50 기종 48대 조단위 수출 계약이 성사될 뿐 아니라 K9, K2 등의 자주포전차 수출로 인해서 무기고가 바닥난 폴란드에서는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250대 탱크들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된 상황으로 폴란드 육군 탱크 운전병들이 사실상 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군이 사용하려고 계획해놓은 생산한 180대 물량을 긴급하게 수입하면서 폴란드의 급한 불은 끈 상황이고 무려 820대 분량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최대 수출 품목 중 상위권에 무기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방위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한국이 없었으면 러시아에 먹혔다는 식의 한국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인들의 폴란드와 동유럽에서의 인지도와 국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유럽과 한국의 사이가 매우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유지해온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해당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십조 원의 한국산 무기 수출 성과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패닉에 휩싸인 인도네시아 상황. 이번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비용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연체 중인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한국에 와서 빨리 기술 연수랑 비행기를 넘기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우리 측에 지불한 돈으로는 겨우 연수받을 인도네시아 인원의 교육비나 시제기에 인도네시아 국기를 그려넣은 수준으로 충분할 정도로 적은 비용을 지불했고 오히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한국을 배신하고 프랑스제 라팔 수입을 계약하면서 한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즉각 한국에 방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KF21에 인도네시아에 어떤 조건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측에서 한국과 인니 간 KF21 공동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정국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연합의 맹주이자 지난 군부독재 체제의 암흑기를 거쳐 대통령 제민주주의가 안착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가 반미 친중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뿐 아니라 인구 2억이 넘는 인도네시아의 무장은 인구 2천만 명에 불과한 호주의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 미국과 호주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동티모르 사태를 계기로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있는 상황으로 자칫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손을 잡게 될 경우 호주의 안보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인도네시아 건너편의 필리핀과 안보 교류를 확대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혈맹 라인 구축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우려 상황으로 인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을 매개로 한 공동개발 사업이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개발 초기 한국은 KF21의 시장성을 의식해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절실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동유럽, 남미,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러브콜을 잇따라 받을 뿐 아니라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에어쇼에서 성공적으로 KF21이 성공 대비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인도네시아의 섬 하나를 매매하는 실물 교환 형태를 떼어서라도 공군기 개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섬의 경우에는 적도라인에서 발사를 하는 것이 유리한 우주 로켓 발사체 특성상 우주건설센터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적도를 끼고 있는 나라인 인도네시아 측에서 최근 우주개발에 발을 내디딘 한국의 우주개발센터용 섬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인도네시아 측에서 최근 섬의 매각은 불법이라는 식으로 무산돼버린 상황일 뿐 아니라 최근 급격하게 인도네시아의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국토 상당수가 해수면 아래로 잠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무산된 상황입니다. 네 번째, 한국 세계 2위 방산대국 등극. 현재 무기 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미국 다음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도가 세계 무기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는 완전 고립된 상황일 뿐 아니라 러시아 재무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엉망인 수준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재무기는 사실상 세계 무기 시장에서 사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FA-50 K2, K9,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조단위로 수출 성과가 이뤄질 뿐 아니라 매년마다 부품 수출,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수출 실적까지 쌓이게 되면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미국 다음가는 2위로 급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방위산업계의 토요타, 현대자동차 그룹이 탄생할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값이 비싼 미국, 독일제 무기를 대신해서 한국의 무기는 값이 아주 저렴하면서도 AS 서비스가 확실해서 마치 세계 승용차 시장에서 값이 싸면서도 기능이 우수하면서 많이 팔리는 현대자동차 혹은 토요타 자동차와 같은 방위산업계의 토요타, 현대자동차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과 같은 방위산업체 대기업이 한국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삼성, 현대에 이은 또 다른 대기업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성과나 세계 2위에 등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방위산업체들이 모이면 하나의 방위산업 대기업이 탄생해서 한국은 세계 무기시장의 러시아를 대체할 거대한 파이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이 같은 성장을 도와줄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무기 시스템 상당수가 미국 무기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남아시아, 동유럽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한국제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 그 다음 호환이 잘 되는 미국제 무기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제, 러시아제 무기 혹은 유럽의 대표적 반미 성향을 띠는 국가인 프랑스제 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제 무기 수출에 미국 측에서도 매우 호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는 양안 충돌, 심지어 일본에서는 제3의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모든 국민이 징병제를 통해 국방의 성실한 보호 임무를 수행하며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완전 징병을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안보는 매우 튼튼한 상황이며 이러한 바탕 아래 성장한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 축으로 부상하며 한국의 새로운 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다니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